저희를 통해서 원하는 삶을 찾길 바랍니다. 직업의 모든 것. 출산율 있죠? 출산율 엄청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자꾸 뭘 내. 그 지방 조그만 데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이 무슨 대책을 어떻게 해. 근데 자꾸 대책을 내래. 저처럼 생각이 많고 저만의 세계가 있는 놈들은 아니 내기가 싫은 거야. 무슨 대책이야 대책은. 내가 어떡하라고. 뭐 그냥 아무리 생각해도 출산율보다 자살률 낮추는 게 먼저잖아요. 그래야 출산율이 올라갈 거 아니야. 자살률 낮추는 문서 하나만. 차라리 내가 자살률이면은 이렇게 하면 자살률이 내려가지 않을까 대책이라도 낼 텐데 출산율은 아, 뭐 병원조도 안 낳고 뭐 이렇게 되는 걸 나 뭐 어떻게 알아. 근데 그런 문서가 쏟아져요. 쏟아지면은 그거 하다가 바빠 죽는 거야. 이런 거 하다가 이제 신규 공무원들이 그만두는 거예요. 밥도 안 나오는 거 막 창고 정리하고 그 민원도 안 들어오고 뭐 나 도대체 뭐 하는 거지? 뭐 정보 공개 막 이상한 거 들어왔어. 막 중간중간 과장님은 와가지고 돈 달라고 해. 이러니까 애들이 그만두지. 야 진짜 이 표정을 다들 보셔야 되는데 출산율을 올리라고 막 공무원을 막 쪼아대요? 그 해남부든 어디든 그 문서가 계속 지금도 오고 있을 거예요. 제가 그거 담당할 때가 수년 전인데 그때도 막 문서가 쏟아졌어요. 막 어떻게 하면 출산율. 근데 지금 뭐 0.6, 0.7 그러는데 더 쏟아지겠지 지금은. 보이지만은 막 아니 나라에서도 못하는 걸 그 일개 공무원이 어떻게 해요? 아 그럼 어떤 대책 만들어요 거기서? 그렇게 공무원이 지방 공무원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아요. 뭐에서 대책을 안 만들어요. 그냥 다 그럴싸한 거짓말 이렇게 서류 만들어서 대책을 빨리 끝내버리는 거지. 대책은 무슨 대책을 어떻게 만들어서 올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대책이 제대로 만들어서 올렸으면 출산율이 올라갔어야죠. 근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와서 보면은 아 그동안 다 그랬구나 이게 숫자가 나오잖아요. 행안부는 대책 없는 거지. 시군까지 물어볼 정도면은 뭐 끝난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현직에 계셨었잖아요. 네네. 공무원이 보기에 출산율이 왜 이렇게 안 좋은 겁니까 우리나라가? 뭐 어디서 잘못된 거지? 뭐 인스타가 문제인가? 이런 얘기를 뭐 공무원에다가 쓸 수 없잖아요. 출산율 대책해가지고 인스타가 문제인가? 이렇게 해서 공무원 행안부 올릴 수 없잖아요. 아 그 어떻게 그냥 빨리 그냥 이걸 모면할 만한 보고서를 만드는 게 혈안인 거예요? 그렇죠. 야 누가 내 문서 볼까봐 창피하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문서를 만든다니까요 이게? 네 보고 그 반응이 어때요 위에서 보고? 뭐 상관 없는 관장님들은 그냥 뭐 행안부까지 쭉 올라가는 거고 좀 똑똑하신 분들은 그럴싸하게 또 손 봐주시고 하는데 저 이런 거 진짜 궁금했어요. 네. 나라에서 뭐 출산율에 뭐 10조를 썼다 20조를 썼다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무슨 막 돈 썼다고. 근데 저희 그냥 시민들 입장에서 체감이 안 돼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 돈 다 어디로 가는지. 돈이 가긴 가요. 어떻게 가냐면은 뭐 일단 지자체나 이런 데서 저출산 심각한 데는 애기 낳으면 500만 원, 100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매달 지원금도 있고 현실적으로 돈을 주는 정책이 주변에 많죠. 돈을 그냥 통장으로 꽂아주는 행복카드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건 이제 애기 낳은 사후고 그러면은 애 아빠, 애 엄마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애기를 낳았으니까 돈을 10만 원을 주든 100만 원을 주든 어떻게든 뼈끄려 키울 거 아니에요. 이 저출산이 여기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남녀가 먼저 사랑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결혼하고 애를 낳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남녀가 지금 사랑할 그런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출산인 거지. 그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상록캡이라고 있어요. 직원들이 만 원, 이만 원씩 돈을 모아요. 그래서 이제 뭐 회식도 하고 하는데 동료사비도 내고. 근데 저처럼 이제 생각이 많은 분들은 내가 이 돈을 왜 해야 되지? 나는 팀장, 과장, 직원들하고 밥 먹기 싫은데? 이게 저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반강제예요. 이런 거. 요즘 젊은 공무원들이 많이 그만두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월급 적은 건 옛날부터 월급이 적었고 더 처음 공무원 될 때만 해도 주변에서 엄청 부러워해줬어요. 야 그거 힘든 거 했어? 하면서 근데 그때는 월급은 적었어요. 근데 이제 어깨에 이렇게 나 공무원이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젊은 친구들은 이제 그게 없는 거예요. 나 공무원이야 이런 것도 없고 와서 봤더니 이상한 일 시키고 있고 또 과장이면 거의 60살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자꾸 밥 먹지. 이런 것도 사소하게도 그만두는 이유가 될 테고 밥을 왜 먹자고 하는 건가요? 밥 먹자 술 먹자 또 회식이라는 그런 명목으로 밥 먹자 술 먹자 하는데 저는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느낀 게 내가 하루 종일 저 사람이랑 얼굴 보고 있고 나보다 한 30살 많은데 내가 왜 저 30살 많은 저분하고 이렇게 맨날 저녁 때 밥 먹어야 되고 고기 더 먹어야 되고 왜 이러지? 이 생각을 맨날 저도 했는데 요즘 친구들은 더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쌓이다 그만두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제 한 50 넘어가신 공무원분들 보고 느낀 건데 온라인 게임 NPC 있잖아요. NPC 그냥 뭐 제가 그때 봤던 팀장 과장들이 그 NPC 같은 거야. 온라인 게임 NPC 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살까 월급으로 뭐 나오니까 하는데 그 아마 요즘 젊은 친구들 그만두는 게
야, 내가 50살 되면 NPC 되는구나. 이러면서 나올 거예요. 막 한 번 와가지고 뭐 욕하고 내 차 번호판 네가 떼갔냐? 이러면서 뭐. 막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게 이제 그 요즘은 이제 안 할 건데 요즘은 이제 다들 배우셨으니까 예전에는 막 세금 탈락된 차들 번호판 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시청에 와가지고 이제 탈락세금 내고서 번호판 받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죽이네 살리네 미친 새끼 뭐 하면서 그렇게 제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얼마나 진상들이 와서 이렇게 괴롭혀요? 힘들게 해요? 험하게 얘기하고 뭐 이런 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게 어떤 게 진상이냐면은 공무원을 뻗게 만드는 진상들이 있어요. 설명을 다 해줘도 또 진상짓을 해요. 그럼 난 똑같이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끝도 없는 진상이죠. 드드리프, 이렇게 드드리프 되는 진상. 이런 진상이 이게 진짜 진상이에요. 이게 방송 보시는 분들 이게 되게 단순한 얘기 같지만 그 욕을 먹어가면서 계속 드드리프 되는 그런 진상들이 있어요. 그런 거 한 번만 겪어도 막 현타가 세게 옵니다. 이거 저한테 웃어도 소용없다고요. 이거 절로 가셔야 된다고요. 절로 다른 부서로 가셔야 된다고요. 해도 또 나한테 와. 그래서 일부러 그러는 거야. 일부러 매길라고. 이런 사람들 이제 무슨 일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나 괴롭히려고 나한테 오는 건데 막. 그럼 이제 팀장님들 막 친하면은 팀장님이 지켜줘요. 저 멀리서 그 사람 온다 그러면은 시장가 배가 아프네. 아니 왜 제가 계속 웃냐면 이 표정을 보셔야 돼요. 이 환멸에 가득 찬 표정을 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시달리셨으면 이 표정이 진짜 세상을 다 났어요 지금. 짜잘한 거에 대한 겁니다. 미란인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는데 상사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도 크잖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같이 밥 먹고 저녁 먹고 이런 게 되게 싫거든요. 저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괴롭힘이 이제 상대적인 거니까 저는 그런 게 괴롭힘이에요. 과장님 자꾸 술 먹지. 그 왜, 밥 먹고 술 먹을 뭐 일이 있나? 나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제 입장에서는 상사의 괴롭힘인 거예요. 전체 회식을 그렇게 좋아해요. 막 한 30분, 40분 좀 모이는데 6시까지 사무실에서 봤으면 됐지. 왜 또 와가지고 한 9시, 10시까지 술 마시고 노래방 가고 또 왜 이러나 이런 것도 저 제 입장에서는 괴롭힘인 거예요, 저는. 그럼 그 회식은 다 세금으로 하는 건가요? 거의 세금이죠. 뭐한 번하면 100만 이런 맛이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누가 써요? 잘못 안 해요. 일단 추장비 모으고 이런 거는 지금도 하고 있을 거예요. 출장을 나갔다 오고 하면 실제로 출장을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4시간 동안 출장을 나갔다 오면 어디 갔다 왔다고 농협이나 어디 은행 갔다 왔다고 하면은 출장비를 하면 2만원씩 줘요. 근데 출장이 굳이 없어도 출장을 달아요. 그리고 그거를 팀별로 모아요. 저는 이제 최근까지 모았어요. 팀별로 모아서 밥 먹고 현금 쓸일 있으면 쓰고 이런 식으로 보통 뭐 명절에 과장님 뭐 선물한다 팀별로 돈 모아서 과장님 드리고 그 과장이라면 5급 사무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조금 같은 거 맨날 터지잖아요. 부조금도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가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부조금이 막 횡령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업무 추진비는 거의 뭐 개인 쌍기병입니다. 뉴스 맨날 나오잖아요. 업무 추진비 아시죠? 부서장이나 담당자가 둘이 말만 잘 맞추면은 얼마든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요. 업무 추진비요. 밥을 먹던 펜션을 잡던 뭐 좋은 음식점을 가던 뭐 이렇게 당연히 그냥 그렇게 쓰는 겁니다. 아주 지저분하게 깨끗하게 업무 추진비를 쓴다 그러면 그 과장, 부서장은 정말 깨끗한 거예요. 근데 100% 깨끗하게 쓸 수 있을까? 그냥 제가 볼 때는 업무 추진비는 그냥 너네들 내가 약간은 그렇게 쓰는 걸 인정해 줄게 라고 생각하고 쓰는 거예요. 업무 추진비를 현금화 할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다른 지역에서 대학교 동창들이나 누가 놀러 와요, 친구들이. 그 업무 추진비 카드로 제가 다 결제하는 거예요. 뭐 펜션, 고깃값 그래서 이제 뭐 회비가 100만원 나왔어요. 그러면은 애들한테 150만원 현금을 받고 예산으로 150만원 쓰고 장례품 이런 거 장례품 같은 거 이게 되게 정말 지저분하고 인스러워요. 왜 지역 특산품 같은 걸 세금으로 왜 사서 막 창고 가서 장고 정리하고 뭐 어디집 방문한다 그러면 인원수 맞춰가지고 빼주고 왔다 장구고 아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공무원 그만두신 거 그럼 후회하진 않으세요? 아 안 하죠. 전혀 후회 안 합니다. 재밌게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